김선영과 송창구가 함께 달려요. 탈코와이츠 살려냅니다. 미드레인지 점프슛. 공격하게 들어갑니다. 김태수. 자, 열렸죠. 김선영이 빼준 거. 석점으로 연결하는 테리코와이츠. 돌아와서 두 경기째 테리코 화이트의 슛감은 1쿼터부터 살아나고 있습니다. 파울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안에 힘의 전략입니다. 또다시 테리코 화이트 연속 석점포. 삼성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 SK 팬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테리코 화이트 화이트와 투안 덩크 33-17의 스코어입니다. 이게 말이죠. 지금 이상민 감독은 이제 김선영 선수만 나오면은 지금 지역감이 나오는데. 그러나 지금은 김선영이 테리코 화이트 쪽으로 완전히 빼주면서 문경 감독의 미소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함준우 뒤쪽 테리코 화이트. 김민수 스크린 테리코 화이트. 지첩 시석점. 테리코 화이트. 아 테리코 화이트가 16점째. 테리코 화이트. 치고 나가요. 직접 쏩니다. 이번에도 정확하게 리만 쪽으로 보냅니다. 테리코 화이트의 완벽한 슛감이 오늘 경기 빛납니다. 아 백돌 하나 나왔어요. 테리코 화이트 가볍게 밀어넣습니다. 오늘 테리코 화이트 선수의 야투 성공률이라든지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죠. 삼성의 속공 찬스 김태술 뒤쪽 임동섭에게 석점짜리가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어디로 SK 테리코 화이트가 잡습니다. 테리코 화이트 보너스 원샷을 얻어냅니다. 아 지금 워낙 잘 만들어냈어. 득점은 정반치. 문제는 자유투입니다. 자유투 성공을 하게 될지 못할지. 성공하면 한 점차 승부고요. 오늘 직전 상황에서 자유투 3개 모두 실패했던 테리코 화이트입니다. 놓치지 않는 화이트 4점 플레이. 이제 점수는 한 점차.